추모 문화재. 강물은 바다를 포기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큰 박수 한 번으로 시작하겠습니다. 2013년 그들이 입을 열었다. 정봉주 전 의원과 유시민 사장님 모십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이번 대선 사회론 경선에 마지막으로 남은 두 명의 후보 유시민 정봉주입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예. 푸른 해 정봉주와 지는 해 이미 진해 유시민입니다. 반갑습니다. 아니, 제가 며칠 전에 뭐 방송에서 정편에서 유시민 장관과 저하고 누가 더 인기가 좋냐 묻길래, 아니 거기는 이미 진해 아닙니까? 저는 뜨는 해고 서강의 진해 해가 뜨거우면 얼마나 뜨겁겠습니까? 그러니까 그걸 듣고 오늘 만나자마자 빈정상이 갖고, 아니 유 장관님 왜 이렇게 좋은 분이에요? 아니 여의도 정치만 벗어났지 정치 안 할 뿐입니까? 어떻게 살 것인가? 20만 부 팔리고 있어 지금. 대박 인질이야. 국회의원들 천만 들면요 3천 부 나가면 대박 쳤다 그래. 20만 부 어떻게 살 것인가? 저자 대한민국 진정 주민 대통령 유승용을 대상 소개했습니다. 아 근데 우리 오늘 왜 나온 거예요? 몰라요. 나 유심 장관을 짝짝 빨아주면 돼. 이발이 어려워도 짝짝 빨는데. 아, 근데 라이트가 이렇게 너무 눈부신데? 여러분, 반갑습니다. 제가 오늘 둘이 토크인데, 이제 우리 유 장관께서 또, 저보다 선배시고, 제가 이제 육체의 나이는 한 스무 살 어립니다. 그래서 오늘 유 장관님 모시고 20분 대한민국 양대 구락을 20분 중에 못하니까 한 20시간은 줘야지. 그래 어쨌든 20분 동안 아싸라고 경상도 사투리로 깔끔하게 20분 마무리하겠습니다. 유 장관님, 예. 정치적 경호실장 나쁘지 않죠? 근데 경호 대상이 안 계셔가지고. 예. 아이고 참 짠합니다. 우리 유 장관님께서 우리 노무현 대통령 말씀하면 눈물 날까봐 안 하겠다 그랬죠 아까? 에이 괜찮아요 이제. 괜찮죠? 아마 그 우리 노무현 대통령님 말씀하면은 저는 임기 후반부에 너무 독서를 퍼부면서 잘못한 게 많아서 죄송합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사과드리겠습니다. 아 근데 우리 병도사께서는 노무현 예. 대통령 생각하면 어떤 게 제일 먼저 떠오르세요? 저는 두 개 떠오르는데 하나는 방금 사과한 잘못한 거 하나고 또 하나는 노 대통령님이 국회의원 시켜줬잖아요? 탄도리. 아 탄핵으로 좀 국회의원 됐거든요? 탄도리 아니었으면 탄핵 없었으면 저처럼 허접한 인간이 어떻게 국회의원 됩니까? 저 노무현 대통령께서 국회의원 만들어주고 위대한 각각께서는 정봉주를 전국적인 정치로 만들어주고 우리 장관님 말씀 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아니, 저는 뭐 우리 정봉주 의원이 뭐 많이 잘못했다고 그러시는데요. 이제 좀 우리 우리 본도사를 보면 국회 오셔가지고 국가보안법 폐지 그 열흘 동안 240시간 농성을 국회에서 했던 그게 제일 많이 기억에 납니다. 결국 폐지를 못하긴 했는데요. 앞으로 해야죠. 네. 여러분 240시간 농성이 아니라 240시간 의총입니다. 그럼 농성하면 여당이 농성할 수 없으니까 240시간 의총. 이 말을 만들어낸 게 누군지 아세요?
전공주라고 얘기했죠. 저 여기 바로 옆에 계신 유시민 전 장관께서 240시간 능의총 그 말씀을 만들어낸 장관입니다. 이렇게 부르기까지 부르기였어요. 그래서 그때 우리가 같이 그 농성을 하면서 마지막에는 한 8명밖에 안 남았어요. 저는 이제 유시민 장관 그때는 그냥 떠오르는 해가 아니고 중철에 떠오르는 해이기 때문에 저하고 유 장관님을 같이 하는 사람들이 이거 비서관이야? 근데 비서관이 왜 저렇게 싸가지 없게 생겼어? 근데 요즘 옆에서 있으면 아 이제 유 장관님이 연예인하고 친하게 지내는구나. 근데 나보고 지금해라 그러는데요. 해지고 나면 다음날 다시 뜨는 거 아세요? 네. 아 그래요? 아니 해지고 나면 또 12시간을 밝혀주는 물이 있잖아요. 그리고 그 다음날 또 뜨는 여러분 여의도 정치를 벗어났을 뿐이지 이분이 정치 안 할 사람입니까? 저는 피선거권 9년 박탈당하니까 경북 도마에 내려가서 농사꾼 됐거든요. 당근이래 최초로 이렇게 멋있는 농사꾼 처음 봤대. 이분이 정치 안 한다는 건 다 해진 말이에요. 근데 이제 제가 해지면 내일 아침에 새로 뜬다 이 말을 한 걸 혹시 기자분들 계시면 내일 아침에 신문에다가 정재복기 강력시사 이렇게 쓰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 저 전봉주 전 의원 우리 본도사가 경북 봉화군에 내려가서 지금 농사짓고 있는데요. 처음에 노무현 대통령께서 봉화마을 가졌을 때요. 제가 저희 팬클럽에서 거기 자원봉사 간다고 버스를 대절해서 갔습니다. 다들 차 안에서 신나게 놀다가 눈을 떠보니까 경북 봉화군 어디 마을회관 앞에 와있어요. 혹시 요즘 봉화마을 가는 사람들이 모르고 봉화군으로 오는 사람 없어요? 김해 봉화마을 가서 가셔갖고요 전화가 옵니다. 나 지금 여기 노무현 대통령 생가 앞인데 의원님 지금 어디 계세요? 그래서 아 거기 어디신데요? 그러고 아 여기 김해요. 그래서 아 저는 경북 봉화입니다. 거기서 얘기하는데 4시간 걸려요. 그 요즘 봉화마을 그 주위에 아마 정봉주 때문에 매상 좀 올라갔을 겁니다. 아 진짜 김해 봉화를 많이 가요. 근데 제가 부인하지 않습니다. 왜? 그 우산 속에서 그 빚도 먹고 살아야지. 우리 이제 봉도사가 요새 경북 봉화에서 농사 짓는데 우리 대통령님도 이제 퇴임하시고 나서 허포천 청소도 하시고 이제 어린왕포 농사도 지으시고 하셨잖아요. 제가 요즘 시골 가서 사는 거 보면서 많이 부럽습니다. 자기가 대통령인 줄 아나 봐. 아, 유시민 장관님 요즘 속 많이 좋아졌어요. 저는 사실은 이제 우리 봉도사 농사 짓는 거 보면서 우리 대통령님이 사실은 사석에서 자주 하시던 말씀 중에요. 정치의 목적이 뭐요? 이렇게 저한테 물어보신 적이 몇 번 있었어요. 근데 대통령님 대답은 자문자라고 하셨는데 제가 답을 못하니까 정치의 목적은 보통 사람들의 평범한 삶, 소박한 행복을 지켜주는 거 그렇게 말씀을 하셨거든요. 근데 우리 대통령님이 정치학자는 아니시지만 원래 국회의원 한번 하면 만주 변호사라고 그러잖아요. 만주 변호사 뭐 법 좀 안다고. 근데 대통령님이 정치를 한 20여 년 하시면서 깨달으신 바가 정치는 보통 사람들의 소박한 행복을 지켜주는 것이다 그런 말씀이었는데 우리 전봉주 의원 보통 사람의 행복한 소박한 행복 많이 누리시기 바랍니다. 저는 그 소박한 삶은 잘 모르겠고요. 법무부 출장을 1년 갔다 오니까 세상이 많이 바뀌었더라고요. 그 1년 출장 갔다 나오니까 연봉을 10만 8천 원을 줘요. 1년 동안 일한 게 10만 8천 원입니다. 그 왜 10만 8천 원인가 봤더니 제가 불교에서 108배와 좀 근사하게 살아라. 그 10만 8천 원 받았습니다. 안 통하네? 저는 그 우리 유 장관님이 노무현 대통령님 말씀하셨지만 늘 마음속에 두고 있는 게 깨어있는 시민의 조직된 힘이다.
여기서 이 말씀하시는 게 두 가지거든요. 조직과 교육입니다. 깨어있는 시민 만들려면 교육이죠. 그리고 조직해야 합니다. 그런데 작년 12월 1일 날 노무현 대통령님의 유지를 받들어서 우리 위대한 각하께서 12월 1일 날 협동조합법을 통과시켰어요. 협동조합의 목적은 두 개입니다. 시민을 날줄과 시줄로 조직하라. 교육하고 또 교육하라. 노무현 대통령님께서 말씀하신 깨어있는 시민의 조직된 힘을 각하께서 받들어서 협동조합법을 통과시켰습니다. 여러분 이유는 두 개예요. 아무것도 모르고 통과시켰습니다. 두 번째 이유는 작년이 협동조합이에요. 그러니까 세계적으로 비판받을까봐 성과 위주 협동조합이 무슨 청계천인 줄 알았나 봅니다. 그래서 저는 봉화에서 봉봉협동조합, 봉화봉, 정봉주 봉인이 아니고 봉이 좋다 좋다 하거든요. 도시 좋고 농촌 좋고 봉봉협동조합을 하는데 배우 조정은 박원순 시장입니다. 만나서 식사를 했는데 봉화에서 뭐 할 거예요? 그래서 그냥 뭐 농사는 저희 좀 그거 하지 말고 협동조합 하라. 배우조정인가 시장 책임지십시오. 그 이야기는 서울시에서 뭐 그 협동조합 뭐 좀 많이 팔아달라 그런 얘기죠? 아 이미 다 약속됐습니다. 이제 언론에서 내일 서울시 정봉주 청원에게 특혜 베풀 수도 저도 금방 보였습니다. 장관님도 책 얘기 좀 하시죠. 아니 무슨 책이야? 아, 책 얘기예요. 네. 유심 장관님이 쓴 어떻게 살 것인가? 지금 전부가 베스트셀러입니다. 아이 한물 났어요. 아 정봉주가 네. 얼마 전에 쓴 대한민국 진화론 한 2만 부 팔렸어요. 죽을 수 있습니다. 요즘 낸 게 골반이 내리는 몸짱 되게 하리라. 골반 몸짱 베스트셀러 가고 있습니다. 유시민 전 장관이 어떻게 살 것인가 사면서 블로그로 골반 몸짱 사주시기 바랍니다. 그렇죠. 각하의 역적을 이야기를 하셨는데요. 이제 뭘 카메라가 없어. 앞에 안 돼. 카메라 없어. 안 돼. 오늘은 청년 행사에서 땅길에 따로 만들어주는 행사를 여기서 한번 하시죠. 그럼요. 저 퇴임하신 각하께서 지금 협동조합법이라는 업적을 남기셨다 그런 말이죠. 그렇죠. 그렇죠. 지금 계신 각하께서도 야당 대표 시절에 되게 잘하신 일이 하나 있거든요. 그럼 잘 모르시죠? 장관 인사청문회법을 만든 겁니다. 제가 그때 기억하는데요. 열린우리당에서 당시에 대통령 인사권 제약이다 해서 반대를 했습니다. 한나라당 대표 시절에 우리 박근혜 대통령이 야당 대표 시절에 그걸 한나라당이 추진했거든요. 그래서 대통령께서 그 얘기를 들으시고 마 해줘라. 우리도 좀 불편하겠지만 만에 하나 저것들이 정권 잡으면 난리가 날 끼다. 사람 비밀 연락할지 모른대. 네, 그래가지고 당에서 받아서 여야하기로 통과를 시켰는데 제가 장관 인사청문회법 제1기 수료생 아닙니까? 유시민 장관 깔때기 많이 물었습니다. 예, 참, 예, 즐거운 추억입니다. 예, 유시민 장관은 국회의원을 1.5선 했습니다. 아, 저는 5선급 초선이었고요. 그래서 국회에서 일어난 일을 저보다 좀 소상히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머리가 저보다 좀 좋아요. 그건 지나지. 제가 복근이 조금 더 좋습니다. 아, 여러분들, 그 반갑고요. 지금 보니까 한 5만 명쯤 왔어요. 경찰 추산 3천 명. 여러분이 그 그립고 내가 왜 손을 들어? 저기 뭐가 왔어요? 에? 아 카메라. 여러분이 경찰 추산 3천 명 우리 노무현 대통령 우리 경호실장, 정치적 경호실장님도 나오셨는데 그분 보고 싶은 마음 담아갖고 절대 5만 명 목소리가 나오면 안 됩니다. 경찰 수사 3천 명 목소리고 대미
목소리처럼 서울시청 경쟁이 떠나도록 그분을 기리하는 마음으로 한수 한명 불러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경찰 추천 4천명이었습니다. 예, 제가 다시 한번 할까요? 예, 한번 하세요. 제가 선정할 테니까요. 같이 한번 소리 질러 보십시다. 노무현 대통령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노무현 대통령님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한번 소리질러. 노무현 대통령님 우리 잘 살겠습니다. 노무현 대통령님 동북동갑 성공하겠습니다. 아이고 참 여러분 짠하죠? 정봉주 같은 광대가 이 까불어도 오늘 같은 날은 별로 재미가 없어요. 그렇죠? 재밌어요? 재밌다고 느끼신 분은 오늘 가면서 제가 뒤에서 기다릴 테니까 만 원씩 저기 주고 가시기 바라겠습니다. 먹고 살기 힘들어. 성균 형 미국 안 갔어요? 미국 간다 그랬잖아. 아 형님 탈당했지? 나는 피선 걷고 없는 동시에 민주당 당원도 아니에요. 캐나고 나오고 둘이 동지야 이제. 저는 당원이 안 돼요. 저는 당원인데. 아 그래요? 진보정당. 아 진보정당. 아 진정하세요 진정당. 선임 여기서 오시면 안 됩니다. 아직 시간 안 됐어요. 우리 20분 줄에 20분 갖고 빈정상에서 오늘 재미없게 하지 않았어요. 대한민국 당군일의 최대 구라, 양대 구라 유시민 구라, 정봉주 구라를 모셔놓고 20분 하래. 출연료도 안 주고. 이런 그래요. 출연료도 없는데 여기서 마무리 합시다 이제. 돈도 안 주면 돼. 자, 오늘 정말 많은 분들과 함께 했고 시원하게 얘기해 주셨고 많이 웃으셨죠? 예. 네. 아 정말 출장 다녀오신 이후로 예. 못 알아봤어요 얼굴을. 어우 얼굴이 하얘지셨어요 아주. 아니 제가 사실은 쌍꺼풀 수술을 했어요. 쌍꺼풀 수술 전에는 중간 아래만 보였습니다. 진보만 보이다가 이제 중간 위 보수까지 보여. 시야가 훌륭해졌습니다. 그렇죠. 네. 이제 내일 또 뉴스에 나오겠어요. 정봉주 성형설. 네. 새로운 검색어 뜹니다. 오늘 정말 많은 분들 오셨는데요. 보고 싶은 분들이셨을 텐데 인사 말씀 전해주시면서 아쉬운 마음을 좀 달래야겠네요. 여러분 잘 살겠습니다. 그럼 여러분들도 좌절이니 멘붕이니 이런 사치스러운 얘기하지 말고 잘 삽시다. 그래서 저들이 정말 이렇게 무너지고도 행복하게 잘 사는구나. 정봉주 저 새끼는 감옥까지 갔다 그 뭐가 속이 좋아서 맨날 웃고 사냐. 이렇게 잘 사는 모습을 보여줘야지 저들도 간단히 사는해지고 하늘에 계신 노무현 대통령님께서도 기분 좋아하실 것 같습니다. 여러분 잘 삽시다. 네 고맙습니다. 네. 네, 저도 이제 잠깐 인사드리겠습니다. 네. 앞에 문재인 의원님 앉아 계신데요. 뭐 작년 12월에 그랬다고 해서 예, 괜찮죠? 네! 다음에 이기면 되지 뭐. 네! 예, 다음에 이기면 되지 뭐. 예, 그렇게 하고 예, 뭐 선거는 이기기도 하고 지기도 하는데요. 대한민국은 계속 앞으로 가고 있으니까 노무현 대통령은 안 계셔도 사람 사는 세상은 꼭 만듭시다. 감사합니다. 잠깐만요. 저기 20만 원 하셨는데 앞으로 어떻게 사실 계획이십니까? 예, 똑바로 살아야죠. 아, 구체적인 계획, 경제적인 계획을 어떻게 좀 그걸 어떻게 기부를 하시겠다든지 똑바로 바꾸고 재단 후원 계좌는 네, 그렇습니다. 그만 또 보내기가 좀 서운해요. 오늘 말씀대로 워낙 잘하는 건 알고 있었지만 노래는 어떤지 모르겠어요. 사실 제가 아까 무슨 얘기를 듣냐 그냥 노래나 하지 뭐 이랬는데 요즘 봉화에서 농사 지으면서 이렇게 가끔 힘들 때마다 부르는 노래 뭐 있으세요? 아 저는 힘든 게 제일 뭔지 몰라요. 아 그렇죠. 네. 네 힘든 게 진짜 힘든 게 뭔지 몰라갖고 네.
다른 사람들이 힘들다 그러면 내가 너 그럼 노래 하나 해라. 그럼 노래 듣는 게 전공입니다. 아. 그럼 사회자님께서 노래 한 소절 하시죠. 그렇게 빠지는 생각하지 마시고, 우리가 또 쭉쭉 받아들일 테니까, 자, 뭐 하시는 거예요? 제로! 아니, 노래가 그대의 곁에 서는 순간 사랑끼리 너무 좋아 고마워하시고 자, 유승민 장관님도 피해갈 수 없는 거죠. 노래도 대표님이니까 자. 예, 이거 대표님 생신 때 불러드렸던 노래인데. 아, 그래 그래 어디 있는 노래? 태평양을 건너 내 사랑을 건너 인도양을 건너 사랑해 당신이 흐르면 달려갈 거야 무조건 달려갈 거야. 네, 고맙습니다. 그러면 가시죠. 네, 혹시 예, 네, 제가 한번 하겠습니다. 우리 박근하게 간절한 분. 네, 여러분 행복하게 잘 삽시다. 감사합니다. 여의도의 새벽 가장 친절 천민의 대한 친절.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자, 언제 어디서든 언제 만나든 정말 힘이 나고 웃음이 있고 또 유쾌한 상상력을 만들어주신 정몽주 전의원과 유시민 전 장관에게 다시 한번 큰 박수 보내주시고 많은 분들이 제가 이 자리에 나온다고 했을 때 의아하셨어요. 예. 아니에요. 근데 제가 오늘 굉장히 밑에서 떨리고 혹시 오늘 무대에서 어색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생각보다 많이 편안합니다. 아무래도 같은 마음, 같은 뜻을 갖고 계신 분들과 함께하니까 예. 굉장히 좋고 제 어렸을 때 꿈을 생각해봤어요. 그랬더니 20대 때 꿈은 키 큰 사람이 되는 게 꿈이었어요. 예. 지금도 유일하고요. 예. 근데 사실 40대가 넘어서 사실 솔직히 말하면 제 꿈은 40대의 제 꿈은 정유리원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한동안은 이런 말을 제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정유리원 말 앞에서 내가 과연 떳떳할 수 있을까? 아 너무 어색해 쑥스러워 그런 말을 하다니 어렸을 때는 하는 말이야 라고 생각했었는데 제가 그분의 길을 보고 배웠고 그리고 그분의 눈빛을 보고 느꼈고 예, 그래서 용기를 얻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뜻뜻하고 정유리원 사람이 되고 싶다는 말입니다. 저에게는 정말 그런 대통령이셨고 그런 어른이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모두에게 정말 그런 대통령이셨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우리에게 그런 대통령이 또 있으리라는 소망을 잃어서는 안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치료하는 팀!
사장님이시고 해서 따로 또 좀 인사를 드리려고 합니다. 요즘 어떻게 잘 지내셨습니까? 예. 예. 제가 제일 싫어하는 단답형. 네.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요즘 어떻게 잘 지내셨습니까? 마이크 잘 나옵니다. 예. 아직도 뭐 많은 분들께 죄송스럽고요. 그러나 여러모로 힘을 좀 더 붙여야지 몸이 좀 풀리지가. 예, 여러모로 좀 상황이 불편하기도 합니다만 그러나 잘 지내고 있습니다. 네, 예, 크게 말씀으로 경기해 주시고 응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실 그 노무현 대통령 이 추모제에 오시면 누구보다도 또 남다른 마음이실 텐데요. 오늘 어떤 마음으로 이 자리에 참석하셨습니까? 아, 노무현 대통령님이 남기신 말씀이 있거든요. 깨어있는 시민들의 조직된 힘으로 민주주의를 지키고 또 정치도 바꿔야 한다. 그럼 다 아시죠? 제가 정치에 뛰어든 것도 그것을 실현하기 위한 것이었는데 뭐 많은 분들의 성원에도 불구하고 제가 뜻을 이루지 못해서 정말 국민들께 송구스럽고 또 특히 또 노무현 대통령께도 정말 죄송스럽고 그런 심정으로 지금 4주기 맞이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뭐 우리가 강물이 바다를 포기하지 않듯이 노무현 대통령께서 꿈꾸셨던 사람 사는 세상을 위한 꿈 결코 우리가 멈출 수도 없고 내려놓을 수도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지난번 대선 패배로 5년 더 기다려야 되게 되었습니다만 그러나 지금부터라도 차근차근 착실 준비해서 그리고 다 함께 또 우리 힘을 모아서 5년 후에는 반드시 이루자라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누구에게 그 몫이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 그 몫이 있습니다.